안녕하세요, 비송입니다. 오늘은 Sweet Pillow Baby Lion 두 팔과 꼬리, 귀 등을 떠야 돼서 오늘은 먼저 팔을 먼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직링으로 시작을 해서요. 코를 잡아주고 코는 6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코를 해주고요. 기준으로 뒤에 먼저 잡아당기고, 앞에 끈 잡아당기고, 첫 번째 코를 찾아서 빼뜨기를 해줍니다. 더 잡아당겨 주시고요. 여기에서 6코에서 8코를 만들 거예요. 8코를 만들면 하나 그냥 뜨고요. 두 번째 코도 그냥 뜨고 세 번째 코에서 늘려주기입니다. 하나는 그냥 뜨고, 두 번째 그냥 뜨고, 세 번째 코에서 늘려주면 총 코수가 8코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안에 있는 실로 스티치 마커를 하겠습니다. 앞으로 당겨주시고, 그다음에 늘림없이 떠주는 거예요. 늘림없이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늘림없이 한 단을 떴는데, 팔은 늘림없이 총 다섯 단을 뜹니다. 그래서 한 단을 뗐으니까 네단 뜨고 다시 올게요. 팔 늘림없이 총 다섯 단을 떴습니다. 스티치 마커 한 곳으로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마지막에는 바로 옆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여분의 실로 팔을 꿰매줘야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줄을 끊어주세요. 잡아 빼주시고요. 스티치 마커 된 끈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팔이 하나 떠졌습니다. 팔은 양쪽에 두 개니까 하나를 더 뜨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팔을 두 개를 떴습니다. 두 개를 떠서 여유분의 실을 남겨놓고 옆에 두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꼬리를 떠보겠습니다. 꼬리는 매직링으로 6코를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코를 내주고, 뒷줄 잡아당기고, 앞줄 잡아당기고. 이 상태에서 실을 잡아당긴 다음에 빼뜨기를 첫 번째 코에 해줍니다. 꼬리는 다음 단도 늘림없이 6코예요. 그래서 첫 코부터 하나,
둘, 셋. 처음에 무리하게 뒤로 넘기시지 않아도 돼요. 나중에 다 떠서 넘기면 되니까. 우선 세코 떴죠? 네 코. 다섯. 여섯. 여섯 코를 뜬 상태에서 뒤집어 주세요. 뒤집어 주시고, 바로 옆코에 빼뜨기. 빼뜨기 하시고, 꼬리도 마찬가지로 여분의 실을 남겨서 꿰매 줄 거예요. 안에 있는 줄도 바짝 당겨서 잘라 주시고, 꼬리까지 떴습니다. 그 다음에는 귀뜰 차례죠. 귀도 마찬가지로 매직링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귀는 다섯 코를 만들어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넷, 다섯. 뒤쪽 줄 잡아당겨 주시고, 앞에 잡아당기고,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다음 단은 한 코에 두 코씩 늘려주는 거예요. 한 코에 두 코, 하나, 한 코에 두 코, 둘, 다음 코도 늘림에서 셋, 다음 코에 늘림, 넷, 다음 코에 늘림, 다섯. 이렇게 해주시고, 이것도 앞에 안에 있는 실로 잡아당겨서 스티치 마커를 한 다음에, 그 다음 단은 늘림 없이 하나씩, 열 코가 되겠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스티치 마커까지 열 코입니다. 다음 코에 빼뜨기. 귀도 마찬가지로 여유분의 실을 남겨주시고 끊습니다. 스티치 마커로 사용했던 실은 바짝 접어당겨서 끊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귀, 질, 귀를 떴고요. 하나 더 뜨고 오겠습니다. 네, 귀두 개도 다 맞아 떠서 왔습니다. 귀는 옆에 살짝 두시고 꼬리도 두고 우선 팔부터 달아보겠습니다. 저는 팔에 약간의 솜을 넣어왔어요. 바늘에 여분의 실을 꿰시고, 인형의 다리의 일직선 되는 이 부분에 꿰맬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, 머리와 몸통 사이에 이어진 부분에 한 땀을 뜨신 다음에, 팔, 요 사이로 두 개를 동시에 해줍니다. 그리고 몸통 나온 부분에 차례로 이렇게 꿰매 주시기만 하면 돼요. 어려울 건 없습니다. 몸통과 머리
이음 부분에 한 땀, 그 다음에 팔 사이로 한 땀, 또 몸통과 팔, 머리 이음 부분에 한 땀, 그 다음에 팔 부분에 한 땀. 이렇게 해서 팔 하나가 꿰매졌습니다. 마지막에 저는 두 번 정도 매듭을 지어주고 나온 사이로 다시 들어가서 또 솜 사이로 넣어줘서 실이 빠지지 않게 몇 번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살짝 잡아당겨서 컷.